솟아오르는 태양과 함께 아침을 여는 오일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송탄 오일장입니다. 우리 함께 송탄 오일장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송탄역에서 하차해서 약 13분 정도 걸어오시면 바로 송탄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대로변에 이렇게 이제 자판대를 놓고 상인들이 그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호두나 땅콩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분 내일 또 다 소진되는 그다음. 추어탕? 네. 아, 이게 추어탕에? 아직 안 들어가고 이건 이제 익은 다음에. 네, 선지회장 추어탕 육개장. 추어만 추어탕만 아시나요 여기? 아니요, 추어탕 선지국 육개장 가슴게장. 농협 하나로클럽 분당에서 네, 직접 팔고 있습니다. 양재동 하나로클럽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자, 원산지 속이면 큰일 납니다. 자, 전문가가 직접 끓여서 부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양재동 하나로클럽 분당 하나로클럽에서 자, 본인들이 직접 팔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직접 끓여서 판매합니다. 자, 오리지널입니다. 국내산. 자, 선제해장국 육개장 수어탕. 만인국입니다. 여기가 만인국 전국에서 1호점. 자, 최고의 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육개장 수어탕. 자, 선지하고 소 내장탕. 아, 아니면 양재동 하나로 클럽 아니면은 오일장에 오세요. 여기 평택 오일장. 자,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아직은 추운 날씨가 물러나지 않은 데서 난로가 여기는 최고점으로서 시장에 나오면 활기가 돋고 사람 내용이 물씬나게 하는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간식거리, 옥수수. 어서오세요. 할머니께서도 한 자리 차지하고 계시네요.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에서 최고 맛있는 젓갈치. 진짜 최고 맛있어요? 네. 아, 송탄에서 25년 하셨다고요? 네. 어휴, 이 자리에서 그냥. 예. 소래나 사큐에서도 저희들 살아옵니다. 청와대에서도 살아왔는데 예. 미운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안 줘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저게 다 있고요. 예. 왜냐면 저희는 직접 하기 때문에 싸게 팝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뭐 고추장 같은데 갈치 속젓? 제주도 은갈치로 하는 갈치 속젓. 아, 그래요?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죠? 뭐 먹어봤죠? 그렇죠. 아이고. 아, 그래? 맛 한번 보세요. 사실이 있으면 찍고 맛없으면 안 올려도 돼요. 아, 저는 그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예. 아니. 제가 한번 저 먹어보겠습니다. 예. 맛없는 거 타려면 저 원칙을 안 씁니다. 아, 진짜. 이게 아주 묘한 맛을 내네. 뭐 제주도 은갈치. 처제가 제주도에서 이걸 직접 만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언니 오빠라고 저 형부라고 싸게 그냥 올려가지고 싸게 파는 거예요. 25년째 이 가격. 아, 그래.
비린내도 안 납니다. 글쎄 그, 그런 것 같아. 예. 요 삼겹살 찍어 드시면 또 찍어도 맛있고. 야, 그 소주 생각나네. 아이고, 환장하지 마. 아이고. 요거는 저기 명란전. 예. 아, 예. 명란전 또 아주 탱글탱글하니. 젓갈도 등급이 있어요. 가전제품.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닭발이, 중발이, 상발이. 네. 25년째 팔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시구나. 근데 가질 수가 엄청 많아요. 그럼요. 25년째 팔고 있는, 25년째. 그러니까 소래 삽교, 하다못해 서산에서도 오시는 그만큼 좋은 물건을 갖다가 싸게 팔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문났어요. 네. 여기 와서 네. 많은 걸 뭐, 저, 이런 음식들 등등. 네. 어,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참 그 맛이 다른 것보다도 훌륭합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예. 어, 안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콩이나 영양 있는 거. 네. 이게 지금 도라지. 도라지구나. 도라지 무침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뭐, 김 무침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등등 우리가 사가서 먹습니다만은. 아주 맛이 다양한 맛이. 아, 그래요? 예. 주민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맛집이구나, 이게.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렇네요. 딱 먹고 또 떨어지고 또 사고 그래야 돼. 아니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애들도 주고. 몸이 허세. 아, 원래 개를 주려고 했는데. 애들, 애들. 옆에 상사가 안 나와서. 지금은 치엄마 이거 봐주다가 밥 빌어 먹을 봐줘. 공부 어쩌나? 아유,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장사신 줄. 아, 나는 길바닥에서 늙었어요 그냥.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셨어요?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아,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아니 얘들아 금방 없어요. 완전히 옛날 스타일로 하시는구나. 지금 뭐 나도 옛날처럼 장사 되나? 아니, 어휴, 그 미니족 몇 개나 들어간 거예요? 두 개 많으세요. 두 개? 저기 미니족이 좀 큰 건가 보다. 양이 많은 게. 이건 무슨 버섯이에요, 이거? 버섯? 미루나무 버섯. 미루나무? 어. 이거는 제주 더덕이고. 이건 게장인가 보다. 떡볶이가 먹음직스럽구나. 아, 이게 색깔별로 하는 거야, 이게? 네. 어, 그럼 이것도 아주. 색깔도. 어? 색깔.
송탄 오일장이 그냥 간이역 정도의 그런 시장인 줄 알았더니 물건도 다양하고 상당히 큰 시장이네요. 주인들이 이렇게 많이 서있나 했더니 바로 뻥튀기 아저씨가 제가 생각을 잘 잡은 것좀 있으면 뻥튀기 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가시라고요. 이게 수도 때리는데. 오늘 하정부라 내일 모르게 놔두더겠네. 자, 만드는 거 하라. 한쪽에서는 그 만난 그 각종 저를 붙여 계셨는데요. 이거 보니까 막걸리 생각난다. 아. 맞죠, 동화군이. 응. 막걸리하고 전이라. 이게 뭐 녹두전인가요, 아니면? 녹두전. 녹두전이죠. 네. 아저씨는 함께 추억의 붕어빵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네, 붕어빵도 상당히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이거 싱싱해 보이네. 네. 얼마씩이에요, 이거? 여섯 마리 만 원씩 드려요. 낙지 한 마리 8,000원, 요거는 12,000원. 요건 국산인가요? 네. 네 마리 만 원이고요. 요거는 일곱 마리 만 원이에요. 좀 씨알이 작구나, 이건. 네. 멍게차. 키로 만 원씩. 뭐? 1키로 만 원 팔이죠. 통가리비는. 1키로 만 원이에요. 많이 오셨다가 어유, 맛있어 보인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아, 호텔 좋았다. 네. 아, 아니, 여기서 얼마나 되셨어요? 네? 하신지. 여기서 10년이 넘었죠? 15년. 15년? 아, 오래됐. 네, 송탄시장이 정말 작은 줄 알았더니 상당히 규모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상설시장으로 아케이드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네, 그런 그 시장이죠. 네, 이런 상설시장 그 골목이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매일 신기했어. 술 나오잖아. 나오는데. 응.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말은 숙소에서 말씀하듯이. 아 예. 뭐 내 말이야. 그림이 뭐. 아유 뭐 내는 그거 올리는 거. 이건 뭐예요? 뭐요? 아, 새우 대신. 아, 새우죠. 되게 좀 더 그. 좀 완전히.
그럼 제가 깍쟁이 국물이 좋은 거 네, 전화해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좀 주고 하면 되잖아. 옛날에 시장에 매달 시킬 거 아니야. 가만 게 언제 가요? 이게 시장 골목 이게 소머리 가? 순대국. 아유, 오늘 행복해집시다. 그럽시다. 해를 대신 이걸로 건강해. 여기는 소머리, 저기는 소머리. 아, 저기는 소머리. 네, 저기는 돼지국밥 좀. 아, 요. 네, 이곳 그 돼지국밥은 아주 맑고 또 고기 넣은 것이 지저분하지 않으며 아주 그 깔끔한 그런 맛을 느끼게 해주는 예, 그러한 식당이네요. 예, 이곳에 또 가격도 상당히 그 가성비가 있습니다. 돼지국밥은 보통 5,000원, 특은 6,000원. 예, 이 정도면 뭐 요즘 굉장히 예, 착한 가격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술을 먹었습니다. 저 사장님, 우리 막걸리 주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네, 예, 고마. 국물 좀 따뜻하고 좀 줘. 당신 가끔 와야 나 밥을 먹고 살지 뭐여. 하영아,